하이, 아, 자, 일반생물학 오프라인 시험을 위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냐면, 제가 그 전에 말씀했듯이, 잇몸에서 이렇게 채취를 해놨어. 진지발 잇몸 세포 조직을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얘를, 사실 층이 두 개예요. 나중에 조직학 시간에 배우겠지만, 가장 최외각층이 있고, 구강점막이라고 하는, 그다음에 그 안쪽에 구강점막은 에피테리얼 셀로 이루어져 있고, 점막세포 그 밑에 이제 파이브로블라스트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에피더미스, 더미스 이렇게 나누게 돼 있어. 에피가 최외각, 더미스가 이제 그 안쪽에 있는 건데, 에피더미스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더미스가 이렇게 생긴 거야. 이게 여기 만약에 이게 더미스다, 안쪽에 있는 건데 잇몸 바깥쪽에 있는 게 하얀색인데 얘를 제거하게 되면 얘만 남죠. 얘가 이제 피를 빼면 이렇게 생긴 거지. RBC를 날리면. 그래서 이 약간 이상한 실타래 같은 게 지금 이그 잇몸 세포의 파이브로블라스트거든요. 파이브로블라스트에서 보시면 아가씨 조금씩 나오지 이렇게. 조금씩 나오게 되고 세포가 5일 지나면 더 나오고 10일 지나면 왕창 나오는 거야. 그죠? 그때 말했듯이 세포는 소프트한 곳에서 딱딱한 곳으로 옮겨가니까 성질을 이용해서 이 플라스틱 지시 딱딱한 곳에 배양을 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어제 세포를 하나씩 키웠잖아요. 수요일날 키웠고, 그래서 프라임 컬처 했다. 그래서 오늘 할게 뭐냐? 오늘 할 거는 일단 셀 카운팅을 해볼 거야. 해볼 거예요. 셀 카운팅은 일단 기본은 셀 카운팅할 세포의 10마이크로리터와 트리판 블루라고 하는 염색 10마이크로리터 섞을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돼 있느냐? 얘를 섞은 다음에 파이펫으로 어디 넣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격자 무늬가 있는 헤마토사이토미터라는 그런 유리가 있어요. 그 유리에 세포가 이런 식으로 이 쪼매쪼매 있는 게다 세포거든요. 이렇게 있는데 얘를 세포를 세야 돼. 세포를 세서 어떻게 세느냐? 일단 우리가 총 이렇게 셀 거예요. 1, 2, 3, 4, 네 군데 셀 거거든요. 세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세포를 세는데 이 안쪽에 있으면 세면 되지. 세개 다. 근데 애매한 거는 걸리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하냐? 우, 위아, 오른쪽은 걸리는 것도 세포 센다. 왜냐면 이걸 4개 다 세게 되면은 이게 불공평해요. 왜냐면 얘할 때는 4개 세고 또 옆에는 또다 세게 되잖아요. 겹치게 되니까. 그래서 일정하게 위와 오른쪽만 센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얘는 이 칸에 들어있지만 겹쳤기 때문에 안 세고 대신에 이 칸을 만약에 센다고 쳤을 때는 얘를 카운팅할 수 있겠지. 그래서 만약에 이거는 왜 4개만 세느냐? 하나, 둘, 셋, 4개. 본인 마음이야. 본인이 4개를 세서 평균으로 되고, 9개, 1, 2, 3, 4, 5, 6, 7, 8, 9를 세서 평균으로 되고, 아니면 4개 살때 이렇게 4개 세서 평균으로 되고, 여러분 마음이에요. 이제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과학자들이 보통 4개 이상을 센다. 그래서 전 4개를 세거든요, 4군데를. 그래서 셀때 이렇게 세가지고 이 4개의 평균을 내요. 평균을 내서 평균이 만약에 뭐 5개다 하게 되면 이한 칸이 1mm, 1mm야. 그리고 높이가 0.1mm예요. 토탈 0.1마이크로리터가 되거든요. 0.1마이크로리터 안에 우리가 만약에 그쵸, 개수가 만약에 1, 2, 3, 4, 5, 평균 5개였다. 그러면은 5 곱하기 0, 5, 5, 5개의 세포가 0.1마이크로리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ml로 바꿔주게 되면은 곱하기 만을 해야 되니까 5 곱하기 10의 4승계가 세포가 세워지는 거지. 이해돼요? 다시 한번. 세포를 세는 거는 한마디로 이 격자 무늬가 있는데 요 격자 무늬 요거 이한 칸에 몇 개가 있느냐를 기준으로 한다. 근데 하나만 세면은 이게 평균 하나만 세면은 이게 너무 한쪽에 몰릴 수 있으니까 최소 4개 이상을 세서 평균을 낸다. 셀 때는 위와 아래만 겹치는 거 카운팅하고 안쪽을 카운팅하고. 그래서 이제 5개다. 평균이 5개 곱하기 10에 4승계를 한다. 4승계를 하는 이유는 이제 이 면적이 1이고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 높이가 0.1이기 때문에 0.1 마이크로리터당 5개 있는 건데 얘를 ml로 바꾸게 되면은 10에 4승계 곱해줘야 된다. 라고 하고 아까 5 곱하기 4승계라고 치면 우리가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희석을 했죠. 염색약에. 곱하기 또 2를 해줘야 돼. 그래서 5 곱하기 10에 4승계 곱하기 2에서 최종적으로는 1 곱하기 10에 5승 퍼 ml 이 세포가 있는 거예요. 우리 내가 만든 셀 서스펜션의 상태에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트리판 블루 역할이 뭐냐, 이런 식으로 세포가 인택트하면 염색이 안 되는데 아까 세포가 죽으면 멤버를 터지면 이렇게 파란색 염색이 돼요. 그래서 파란색이 안쪽까지 있는 게 죽은 거, 파란색이 바깥에만 있는 건 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인지해서 해야 된다 라고 하고, 이렇게 격자 분리를 다양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세포색이 편하게끔 과학자들이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했듯이 4개만 세도 되고 9개를 세서 평균대로 되고, 여러분 마음이다. 네.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4개를 세고 싶어. 1, 2, 3, 4. 여기서 몇 개예요? 1, 2, 3, 4, 5, 6, 7이지? 7. 여기서는 1, 2, 3, 4, 5죠? 얘는 안 센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1, 2, 3, 4, 5, 6, 7까지 7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얘 안 세고 1, 2, 3, 4, 5 다섯 개잖아요. 그래서 얘를 4로 나눈다. 평균을 내요. 오케이? 평균 내게 되면 그 다음에 곱하기 2는 다이루션 팩터고 18승계 해가지고 총 1.6 곱하기 15승 퍼 ml 나오는 거야.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 세포 실험할 때 몇 개를 깔아서 했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항상 논문을 써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포 개수를 알고 알아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세포 실험을 하게 되면은 냉동 보관을 하든 개대방을 하든 열심히 하고 있다가 실험하게 됐을 때 그날 세포를 떼, 그 다음에 세포를 시딩을 해야 돼요. 시딩할 때 세포 시딩을 하는 게 아까 그런 웨일에 까는 거거든요. 깔 때 세포 개수를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한 웨일 때 몇 개 까겠다 이거를 정해줘야 돼. 그 다음에 다음날 24시간 뒤가 되면은 세포가 붙어서 붙습니다. 붙은 위에 세포 배지액을 버리고 그 배지액 대신해서 치과 재료의 용출액이나 어떤 케미컬이나 성장인자를 쳐줘요. 그리고 보통 그 다음날에 세포 활성을 측정하게 되는 거죠. 이런 스텝이 이제 세포 실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제 D0인 D0날 해야 될 거는 세포를 뗀다. 떼고 시딩을 하는데, 시딩을 할 때 세포 넘버가 중요하다. 그래서 보통은 이런 96개 기준에 5,000개를 깔아요. 한 웰, 이게 96개 사이트가 있는데 한 웰당 5,000개를 깔고, 근데 한 웰에는 보통 100마이크로리터를 넣어줘야 돼요. 자, 그러면 100마이크로리터에 5,000개면 1ml면 5만개죠. 그렇죠? 그래서 5만개의 퍼 ml에 우리가 세포 덴시티가 필요한 거예요. 농도가. 그 다음에 한 그룹당 6개의 웰, 웰이라는 게 하나가 웰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12개의 웰이 8줄 있어가지고 96개 웰인데, 그래서 이 정도의 웰이 필요하다. 5그룹이다 우리는. 그래서 그럼 총, 자, 그럼 컨디션은 내가 세포를 세보니까 어떻게 돼? 세보니까 1.2 곱하기 10의 5승 퍼 5승 10의 5승 퍼 ml이 있는 거예요. 얼만큼? 3일만큼 있다. 내가 세포를 세니까 앞에 말했듯이. 그리고 내가 필요한 양은 얼마예요? 필요한 양은 5 곱하기 10의 4승 퍼 ml이 필요하다. 근데 이게 3ml 정도. 자, 왜냐면 5 곱하기 10의 4승 퍼 ml 어디서 나왔죠? 여기서 나왔잖아요. 내가 시딩하고자 하는 목표의 농도를 ml로 바꿔 입고 됐는데, 그 다음 내가 필요한 볼륨은 얼마냐? 6 웰이 있고 5개 그룹이 있으니까 30개 웰이 있단 말이야. 근데 한 웰당 100마이크로리터 0.1ml니까 4ml이 필요한 거죠. 이게 내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계산해 봅시다. 내가 가지고 온 농도는 이 농도고 내가 이만큼 양이 필요하다. 그러면 1.5 곱하기 10의 5승 퍼 ml 곱하기 필요한 양인 x는 이거죠. 5 곱하기 10의 4승 퍼 ml 5부 3ml 곱하기 하는 거지. 그러면 3 곱하기 5 곱하기 10의 4승 해가지고 1.5 곱하기 10의 5승 ml 돼서 나누게 되면은 1.25 ml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거 카운팅했던 1.2 곱하기 10의 5승 퍼 ml의 3ml 중에서 1.25 ml이 25 ml만 있으면 된다. 세포는. 그래서 파이널로 1.25 ml를 여기서 따고, 그 다음에 내가 필요한 양이 3ml이잖아요. 나머지 1.75 ml은 그냥 미디안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필요한 볼륨과 농도가 맞춰지는 거죠. 문자 복잡한데 한번 집에 가서 고민해보세요. 어쨌든 세포 개수를 세고 내가 원하는 농도와 볼륨을 알고, 그러면 토탈 넘버를 똑같이 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세포를 깐 다음에 다음 날 되면은 내가 그룹이 다섯 개가 있어요. 하나는 세포는 다 깔려져 있는데 미디아를 체인지한다. 위에 있는 그거를 0%는 톡시시티가 없는 그냥 미디아만 까는 거고 1%는 DMS라고 하는 톡신을 1% 1웨이퍼센트 즉 그래서 100마이크로리터에 1마이크로 넣어주는 거지. 그 다음에 5, 10, 20% 했을 때 이렇게씩 넣어준다. 그러면 어떻게 예상되는 세포 독성이 없는 것들은 셀 바이오리티가 높고 세포가 잘 살고 20% DMS로 있는 건 세포가 다 죽겠죠. 그럼 세포가 활성이 줄어들 겁니다. 이렇게 예상을 해서 실험을 오늘 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날 CCK를 시작해야 돼. CCK가 원리가 뭐냐. CCK, MTT 다 똑같은 건데 대부분의 것들은 이 세포의 마이토콘드리아 액티비티를 측정하는 거예요. 마이토콘드리아 어떤 액티비티? 디하이드로제네이드 액티비티. 즉 우리가 마이토콘드리아는 디하이드로제네이드 액티비티가 있는데 그럴 때 이 WST8이나 특정 케미컬을 넣어주게 되면은 얘가 그 일렉트론을 받아가지고 포마자넬로 바뀌게 됩니다. 간단히 그냥 칼라가 없다가 칼라가 생겨요. 처음에는 칼라가 그냥 이게 무칼라. 그 다음에 어떤 용액은 오렌지로 바뀌고 어떤 용액은 퍼플 색깔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 바뀐 양만큼 세포의 마이토콘드리아 액티비티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 실험 방법은 마이토콘드리아 액티비티가 세포마다 똑같다. 가정하에 세포 개수는 곧 마이토콘드리아 액티비티의 합이다. 라는 가정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얘 양을 측정할 텐데 눈을 봤을 때 얘 진하다, 덜 진하다 이렇게 하면 좀 거시기 하니까 이 주황색의 보색을 이용합니다. 레이저를. 그래서 주황색의 보색인 파랑색 레이저를 써가지고 파랑색 레이저가 보통 400나노미터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컬러의 인텐시티를 측정하고자 한다 하게 되면 그 컬러의 보색 레이저를 쏴주면 돼요. 그러면 가장 맥시마이즈하게 레이저가 들어가겠지. 그 컬러에. 네, 그래서 보색을 쏴줘가지고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중요한 거는 이 위에 다섯 그룹은 위에 한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하루 지난 다음에 또 미디어를 다 갈아줘. 그 다음 CCK 솔루션을 넣어주게 됩니다. 넣어준 다음에 CCK 솔루션은 미디아 100마이크로리터에 10%를 인 10마이크로리터 넣어주게 돼요. 그래서 토탈 110마이크로리터를 넣어주게 되면 셀에 그 다음에 1시간 정도 지나게 되면 발색이 되게 된다. 이런 식으로 발색이 되는 거는 세포가 많이 있으면 발색이 많이 되고 세포가 많이 죽으면 발색이 적게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블랭크를 해줘야 돼요. 블랭크는 뭐냐? 위에 다섯 줄의 세포가 다 있는데 한 줄은 세포가 없이 해야 돼. 어떤 거? 그냥 이 뒤에 것만. CCK 솔루션만 넣어줘야지만 이 블랭크는 원래 이 CCK 솔루션이나 미디어가 가지고 색깔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색깔을 나중에 빼주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게 꼭 있어야 된다. 네. 그래야지만 완벽히 그 우리가 값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실제로 용출물 농도에 따라서 처리를 하고 CCK를 했단 말이에요. 세포 활성을 측정했는데 이런 식으로 0%에는 대략 한 이 정도 값이 나오고 50%는 좀 값이 적죠. 적은 거는 발색이 적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블랭크가 뭐였죠? 세포가 없는 미디어 플러스 내가 원하는 다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의 평균이 나왔는데 이 평균을 여기에서 빼줘. 즉 0.65 빼기 0.12 다 한 거예요. 여기 쫙 해가지고 이 값을 가지고 하는데 이 첫 번째 줄의 평균 두 번째 줄의 평균을 쫙 만들어가지고 이 첫 번째 줄 0%의 평균을 분모를 해서 나눠줘요. 아, 평균과 표지표를 내주고 이거의 평균 표지표를 내주고 그 다음 백분율을 구할 때는 0%를 다 일괄적으로 나눠준다. 곱하기 100을 한다. 백분율도 마찬가지고. 우리 알죠? 그 평균을 따라가게 되면 평균은 나눠지는 곱하기 나누기는 똑같이 표지편차에 들어간다. 더하기 빼기는 안 들어가지만 우리 배웠잖아요. 중학교 때. 해가지고 이렇게 백분율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1번 컨트롤은 100% 기준으로 삼아서 독성이 있는 거 있을수록 떨어지는 경향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Y축이 세포 활성일 때는 이렇게 보여주고 만약에 Y축을 내가 세포 독성을 나타내고 싶다 하게 되면 독성이 심한 거는 여기가 심한 거지. 그래서 만약에 100에서 얘를 뺀 만큼을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와 같이 바이빌스에 표현해주고 독성이 심하다, 독성이 없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빠르게 설명했는데 질문 모르겠다 대략 알겠다 오케이 해가지고 한번 실험을 일단 해보면서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